LG 올레드 TV iSyncQ 소개하는 한국 영업 본부장 최상규 사장과 MCH 사업 본부장 권봉석 사장 사진 박찬화 기자 챔허 LG 전자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서 2019년형 TV 신제품 발표 2세대 인공지능 알파 고 프로세서 더 강력해진 LG 올레드 TV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LG 전자가 6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MCH LG 전자는 2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한층 강력해진 LG 올레드 TV iSync와 LG 슈퍼 울트라 HD TV iSync 등 2019년형 인공지능 TV 신제품을 내놓고 차별화된 인공지능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LG 전자는 국내외 TV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프리미엄 TV로 확고히 자리 잡은 올레드 TV를 앞세워 프리미엄 TV 시장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올레드 TV 시장 규모는 올해 360만 대, 2020년 700만 대, 2021년 1000만 대로 향후 3년간 20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권봉석 사장은 LG 전자가 올레드 TV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라인업을 내놓는다며 보편화된 LCD TV 기술과 확실히 차별화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LG 올레드 TV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박찬화 기자 챔허 LG 전자는 지난해 독자 개발한 화질 프로세서 알파9 알파9에 100만 개 이상 콘텐츠를 학습, 분석한 딥러닝 기술을 더한 2세대 인공지능 알파9 프로세서를 2019년형 올레드 TV 주요 모델에 탑재했다. 2세대 인공지능 알파9는 원본 영상의 화질을 스스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맞춰 영상 속 노이즈를 제거해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생생한 화질을 구현한다. 화면 속 배경과 사물을 각각 인식해 최적의 명암비와 채도를 조정해 더욱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어준다. 이 프로세서는 TV가 설치된 주변 바퀴도 스스로 감지해 HDR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콘텐츠의 바퀴를 세밀하게 조절한다. 주변 환경이 어두워지면 영상의 바퀴를 낮추고 밝은 곳에서는 더 밝게 조절해 어떤 환경에서도 눈이 편안하면서도 선명한 영상을 즐길 수 있다. 사진 박찬화 기자 챔허 LG 전자는 이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사운드도 대폭 강화했다. 이 채널 음원을 마치 5개의 스피커로 들려주는 것처럼 가상의 5.1 서라운드 사운드로 바꿔주고 TV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최적화된 입체 음향을 들려준다. LG 올레드 TV iSync는 콘텐츠 종류를 스스로 인식해 뉴스 영상을 볼 때는 인물의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려주고 영화를 감상할 때는 효과음을 더 높인다. LG 전자는 2019년형 LG 인공지능 TV 전 모델에 인공지능 홈보드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 사용자는 대형 TV 화면에서 집안 스마트 가전들을 한눈에 보면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에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후 LG 싱크 인공지능 가전을 등록하면 LG TV의 인공지능 홈보드에서도 동일하게 LG 싱크 가전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TV 리모컨을 이용해 제품을 작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TV를 시청하다가 인공지능 홈보드에서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 후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 LG 전자는 자연어 음성 인식 기술 기반으로 음성 인식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LG 인공지능 TV는 사용자가 연속으로 질문하더라도 잘 알아듣고 명령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리모컨 조작 대신 음성 명령만으로 TV 기능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올해는 애플의 무선 스트리밍 서비스 에어플레이, 애플레이2 및 스마트홈 플랫폼 홈킷, 홈킷 등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 박찬하 기자 첸허 사용자가 사물 인터넷 국제 표준인 OCF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 연동 기능을 선택하면 OCF 인증을 받은 타사 제품들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LG 인공지능 TV에 모바일 기기를 등록하면 해당 기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등을 대형 TV와 풍부한 사운드로 감상할 수 있고 셋톱박스, 게임기기 등 HDMI로 연결된 외부기기 설정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인공지능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른 채 마마무 화사가 나온 프로그램 찾아줘라고 말한 뒤 이거랑 비슷한 것 찾아줘, 이 중 7시에 하는 것만 등을 이어서 명령해도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 해당 콘텐츠를 보여준다. 사진 박찬하 기자 첸허 LG전자는 TV를 켜면 나오는 메인 화면에 자주 사용했던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치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더라도 자주 보던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이 프로그램이 곧 시작됩니다. 보시겠습니까? 라고 알려주는 등 사용자 편의 기능도 추가했다. 이외에도 LG 인공지능 TV는 지난해 네이버의 클라우드 플랫폼 글로바와 연동되는 것을 비롯 국내 TV 중 유일하게 구글 인공지능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어시스턴트 한국어 서비스를 탑재했다. LG전자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얇고 가벼운 OLED의 강점을 기반으로 TV 디자인의 혁신을 이어간다. 그림 한 장이 벽에 붙어 있는 듯한 월페이퍼 디자인의 LG 시그니처 OLED TV WW9 시리즈는 물론 새로운 OLED TV 디자인도 선보였다. E9 시리즈는 스탠드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을 완성해 화면 몰입감을 더욱 높였다. 화면 아래에 투명 글래스를 채용하고 그 뒤쪽에 스탠드를 배치해 화면 중심에 절제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구현했다. 사진 박찬하 기자 첸허 이외에도 LG전자는 OLED TV 및 슈퍼 울트라 HD TV 주요 모델의 고화질, 고용량 영상 콘텐츠 전송 규격 HDMI 1 차세대 무선 스피커 규격 YSWISA 등 프리미엄 기능을 적용했다. LG전자는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LG OLED TV 9개 모델 77W9W, 65W9W, 6555W9, 776555C9, 6555B9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가격은 지난해보다 최대 30% 낮췄다. 55형은 270만원에서 310만원, 65형은 520만원에서 890만원, 77형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이다. LG전자는 4월 1일까지 2019년형 LG OLED TV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모델에 따라 의류관리기 트롬 스타일러, 코드 제로 R라인 로봇 청소기 등 푸짐한 사은품도 증정한다. LG전자는 독자 개발한 나노셀 기술에 풀어레이 로컬 디밍, 풀 어레이 로컬 디밍 기술을 더한 슈퍼 울트라 HD TV iSync로 프리미엄 LCD TV 시장 공략도 강화한다. 사진 박찬하 기자 첸허 LG 슈퍼 울트라 HD TV는 약 1나노미터 nm, 10억분의 2미터 크기의 미세 분자들이 3개 파장을 정교하게 조정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정확한 컬러와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 화면 뒤쪽 전체에 LED를 촘촘하게 배치하고 각각의 LED 광원을 정교하게 제어해 명암비도 높였다.
화면 테두리를 줄인 몰입감 높은 디자인도 강점이다. LG 슈퍼 울트라 HD TV는 2세대 인공지능 알파 7 프로세서를 탑재해 인공지능 화질과 사운드를 비롯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도 적용했다. LG 전자는 슈퍼 울트라 HD TV 가격도 지난해 대비 20%가량 낮췄다. 75형이 550만원, 65형이 249만원에서 299만원, 55형이 169만원에서 199만원이다. 구입 모델에 따라 트롬 스타일러, 사운드바 등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